신구약 중간사 400년의 역사입니다. 신약이 시작되는 그 시점,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소식을 최초로 증거했던 사람이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왜 목동이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특정 중에 특정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그 소식 전하는 것을 왜 목동을 통해서 최초로 이 세상에 증거했을까? 공개했을까? 이 목동이 특별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 신학자들도 그 추론에 가세했습니다. 그첫 번째 추론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을 전했다. 두 번째 추론입니다. 이 목자들의 성실성, 진실성, 충성심 때문이다. 8절에 보니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밤에 양떼를 지키는 성실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추론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레갑 자손의 후손이 목동일 수 있다. 바벨론 포로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민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지식층, 잘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똘똘한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포로로. 미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잡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무리의 한 부분이 목동이었을 것이다. 예레미야 35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레갑 자손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 규례가 나오는데 그 성경에 보면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의 자손을 영영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자, 레갑의 후손들은 포도주를 마시면 안 돼요. 그것이 규례였습니다. 7절에 보니까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농사도 짓지 말라는 겁니다.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너희 평생의 장막에 거처하라. 누가? 레갑의 후손들은. 그래야면 너희와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이 성경에 근거해서 이 목동은 레갑 자손의 후손들이었을 것이다. 정확한 건 아니죠. 추론입니다.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 정확하고 확실한 것첫 번째 하나는 이 목동은 이름을 몰라요.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목동에 대한 정보를 성경이 전혀 기록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성탄 주일까지요. 전 세계 방방곳곳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의 본문을 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설교할 거예요. 들을 겁니다. 누가? 목동이 전했던 이 소식을 가지고 설교하고 듣고 은혜 받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줬던 목동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름 없는 사람이 너무나 유명해져 있습니다. 그냥 이름 없는 목동이 전한 소식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중심에는 특이한 것이 있는데,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대충대충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요. 구약이 종결이 되고 신약이 시작되던 그 공백기가 400년의 역사라 그랬어요. 침묵기입니다. 계시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계시를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만들도록 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고요. 이 침묵기 400년의 역사를 그 벽을 깨고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목동이 전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시작 아닙니까?
그 일을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한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확실한 증거는 이 목동은 두 가지 세계 신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을 천사로부터 첫 번째로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그 소식을 온 세상에 전했던 사람이 첫 번째로 목동입니다. 두 가지 세계 신기록은 예수님 오신 날까지 깨어지지 않는 기록입니다. 첫 번째 확실한 거, 이 목동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 틀림없다.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고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거는 성경을 읽은 우리가 동감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들입니다. 이 목동이 어떻게 은혜를 받아가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9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기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한 명의 천사가,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의 한 명의 엔젤 천사입니다. 한 명의 천사가 갑자기 밤에, 낮이 아닙니다, 양을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이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두루 비침에 이 목동을 에워쌌다. 목동을 완전히 그 주위를 포기했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 천사 한 분이 나타나서 스펙터클한 그 장면입니다. 광경입니다. 갑자기. 상상을 동원하셔야 돼요. 이 광경을. 양을 치고 있는데 밥중에 갑자기 강렬한 빛이 난 거예요. 그 천사가 보이고. 자, 13절에 가보면 이 천사가 불어납니다.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있고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의 찬송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여기는 보니까요, 허다한 천군 그랬습니다. 이 천군이라는 것은 하늘의 군대라는 말이에요. 9절에서는 한 명의 천사가 나타났는데 13절에서는 이 수가요, 군대로 불어났습니다. 어마무시한 천사를 보는 거예요. 누가? 목동이 보는 거예요. 빛이 막 그 목동의 주위를 감싸안고. 15절에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그랬습니다. 여기는 한 명의 천사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떠났다 하늘로. 한 명의 천사로 시작을 해갖고요, 이 놀라운 광경을 목도한 거예요. 다시 9절로 돌아와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여기 표현 잘 보십시오.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해. 영광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주의 영광입니다. 그 빛이 강렬하게 비쳤다는 건데, 주의 영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단어에 대해서.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둘이 비쳤다 그랬는데, 이 주의 영광이 뭘까? 여기서 주의 영광은 거룩한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그것을 주의 영광으로 성경이 표현한 거예요. 자, 이런 거죠.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어떻게 해요? 음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천사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도 하나님이 존재를 가시적으로 표현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라는 것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실제로 목동들에게 가시적으로 나타났다. 그 빛이 강렬했다. 목동이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현장입니다. 왜요?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난생 처음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10절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이제 천사가 직접 하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겁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며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러라.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소식을 목동에게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온 백성은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여기서 온 백성은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이 온 백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온 백성 그 안에 포함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에 보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과 인정을 초월한 우주적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탄의 메시지가 효력을 미치는 경우는 지금 세계 인구가 얼마죠? 80억입니다. 약 79억인데 80억 사람들이 몽땅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 이 성탄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속의 수는 80억 인구가 다 믿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14절에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을 했다. 구속이라는 것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80억 인구가 다 믿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거지요. 지금 성탄의 메시지를 안 믿는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 이 말씀의 효력과 위력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효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지요. 그거를 제한 속죄, 특별한 구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절 보시면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그랬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11절에 그분이 누구냐? 구주이시다. 구주가 무슨 뜻이죠?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무슨 뜻이죠?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기름부음을 받은 사람 그런 뜻입니다. 직능적인 이름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주는 무슨 뜻이죠? 주님, 주, 큐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력과 권위를 말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구속자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랬지요. 이것이 목동이 전한 성탄 메시지의 최절정 성경 구절이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왜요? 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인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첫 번째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존재와 권위를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왜 영광인가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현대한의 성경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우리죠. 이게 제한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성도들 중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심히 좋아했더라. 그것이 평화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적어도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 2장 14절에 나오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효력이에요. 이 평화는 일반 사람은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은혜가 되는 거지요. 은혜는 그럼 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목동은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언제?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메시지 속에 목동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은혜가 보통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은혜죠. 목동이 언제 한번 예수님 언제 옵니까? 목동이 찾아 나선 일이 있습니까? 그냥 밤에 양을 치다가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이게 보통 은혜입니까? 이건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구원받은 조건이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이유와 원인에 의해서 나는 구원을 받은 걸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세운 건가요? 왜 하나님이 수많은 교회 중에 사모하는 교회 성도로 이 자리에 앉게 했을까요? 몰라요. 그 이유와 원인을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훗날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꼭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를 왜 구원하셨나요? 이유가 뭡니까? 무슨 조건으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하늘나라 오게 했습니까? 꼭 물어보세요. 저도 답답해요.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은혜를 목동은 경험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이 목동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을 들었어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15절에 보면 움직입니다. 16절에 가보세요. 누가복음 2장 16절입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다. 그 장소로 간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요셉과 마리아가 구유에 누인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열심히 찾은 겁니다. 노력했다는 거죠. 부지런히 찾은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사명이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사명이 있다니까요. 이 목동은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사명이 생긴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증거가 뭡니까? 어떻게 분별하는 거죠? 내 속에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참 묘한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주를 위하여 뭘 하고 싶은 열망이 생겨요. 마음속에. 그냥 교회 다니고 10년, 20년이 됐는데 내 속에 주를 위하여 어떤 행동, 움직임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가 있으면 반드시 주를 위하여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응? 많은 방법과 그 은혜의 주를 위하는 그 길로 나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문제는 이겁니다. 그런데 목동이 전한 소식입니다. 신학자도 아니지요. 율법사도 아닙니다. 역사가도 아닙니다. 그냥 양치는 목동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직업 자체가. 이런 목동이 전한 소식을 그 당시 사람들이 들었다. 자, 그 당시 규례를 볼까요? 전통 사회 관습을 볼까요? 목동이라는 직업은 굉장히 무시되는 직업이었습니다. 천시하고 멸시를 했습니다. 별별 일 없는 직업이라고 사람들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유대인은 규례는 또 어떤가요? 양치는 목동은 부정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게다가 사람들은 목동은
부정직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러니까 좋게 안 본 거예요. 이 목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전한 겁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목동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봤던 신비한 이야기를 하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의 반응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쟤 미쳤다. 쟤 이상한 애다.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신기한 일 아닙니까? 게다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일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목동이 전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2021년입니다. 21세기예요. 이 21세기를 사는 백승철이 목동이 전한 그 메시지를 믿고 있다니까요. 천지가 개벽할 노릇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증명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하늘에서 뭐 신이 내려와가지고 기록한 성경도 아니고 일개 목동이, 양치는 목동이, 죄송합니다. 밤에 그냥 양치다가 이 놀라운 감동적인 역사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가지고 성경에 누가라는 저자가 기록을 해놨어요. 목동이 전한 소식을 2021년 21세기 백승철이 믿고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다. 천지가 수십 번 개벽할 노릇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거잖아요. 참 신비한 일입니다. 그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 목동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18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듣는 자가 잘 보십시오.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귀히 여기되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여기 귀히 여겼다. 이 말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찬양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 목동이 전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듣던 사람들이 그냥 신기한 일이네, 특별한 일이네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고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심정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19절을 볼까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다. 지켰다는 것이 새겼다는 겁니다. 마음에. 그리고 생각하니라. 한번 생각해서 버리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그날에 이루어졌던 그 메시지의 감동을 마음에 새긴 겁니다. 완전히. 끊임없이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목동이 전한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였는가?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여기 말한 것, 목동이 말한 것, 요것을 중심 있게 보십시오. 18절도 똑같이 나옵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것, 말한 일, 목자가 직접 들었던 그 이야기, 그 말하는 것을 귀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19절 보십시오. 여기도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했다. 여기는 이 모든 말을 17절 이 모든 말 18절에도 이 모든 말 19절에도 이 모든 말입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주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 목동이 전한 말 그 속 그 말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효력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에 의해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을 믿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믿어진 이유는 목동 때문이 아니고 목동이 전한 그 말씀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신앙이 튼실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내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놓는 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오스카 목사님 오셔서 2022년도에는 몇 가지를 좀 해보자 그랬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든지 아니면 성경을 손으로 한번 써보든지 아니면 성경을 읽고 일기를 써보든지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올해 한 해 우리 교회 전체 성도들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갖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지를 그래서 12월 달에 우리 다 같이 크리스마스 주간에 간증도 좀 하고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목동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소식을 전하고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20절 보십시오.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자, 이것이 목동의 일대기입니다. 이후로 성경이 목동에 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완전히 사라져요. 20절 이후로 이 목동에 관한 기록이 한 군데도 없다니까요. 그 엄청난 특종을 온 세상에 공개한 목동이 이 일로 해갖고 이득 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신문이 상송되지도 않았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온 세계 언론들이 와가지고 목동을 취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인터넷, 신문, 뭐 방송에 와가지고 목동을 취재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오늘 20절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이 말씀이 쓸쓸한 느낌입니까? 삭막한 엔딩입니까? 이 목동의 마지막 삶의 엔딩이 쓸쓸하게 느껴집니까? 혹시 죽고 난 이후에 소천하고 난 이후에 자식들에게 묘비명을 쓰고 싶은 분들은 잘 드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대박납니다. 오늘 20절 잘 보십시오. 백성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니라. 최고로 멋진 엔딩입니다. 이야, 내가 일생 사는 동안에 그 모든 사역과 믿음의 일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제자리로 돌아가니라. 우리의 제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에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이름이 세상에 널리 널리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목동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목동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은 성도는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따라 여러분 남은 생애가 주를 위하여 모든 생을 투자하십시오.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하여 살아갈까. 그리고 여러분의 마지막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런 역사와 은혜가
사모하는 교회와 여러분 신앙과 사역 속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